이건 맨날 드실 거 아니야? 아, 저 이거 좋아하니까. 여기, 아, 이거 국민 음료야. 이거 한국 사람도 엄청 좋아하는 거야. 차 조심. 그 왕가위 감독이 처음 중명삼림을 시작할 때 중명삼림이라는 제목을 처음 떨렸던 것이 아니라 홍콩의 낮과 밤이라고 하는 제목을 떨렸죠. 그래서 건너편 센트럴에 있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는 홍콩의 낮, 그리고 젊음이라고 한다면은 이 중경 빌딩은 뭔가 좀 사라져가고 있는 어떤 홍콩, 홍콩의 밤, 그리고 어두운 모습 같은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이미지를 담기 위해서 그 아비전민에서 발동의 첫 등장장이라고 여기 이제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데 이건 영화 촬영을 설치한 공중전화 박스인데 지금 가도 없고 다시 볼 수는 없고 퀸스 카페 가면은 같은 전화 박스는 아니지만 거기도 전화 박스 설치해 놨어. 다시요. 네. 손면에 보셨던 아비전변의 캐슬로드와 그리고 이 새끼에서 남주혁이 연기하는 이 선생의 질문. 오직 시네플레이와 알릭스 플레이블이 함께하는 홍콩 무비 투어에서만 가실 수 있다는 거. 사기적인 느낌 굉장히 왕가위 감독은 이 시계를 영화에 되게 놓고 싶어 했습니다. 굳이 여기까지 와서 장만옥 일하는 곳인 것처럼 이거 들고 찍으세요. 다 한 분씩 다 돌리려고요. 지금 다 돌리려고. 약간 연지, 그러니까 이미 영어 제목이 루즈, 루즈로. 루즈. 가지고 왔습니다. 첫 장면도 기억나시죠? 1960년 4월 1일 5시 1분, 3시 1분, 3시 1분 전. 너 나와 1분 함께 했어. 불쑥 시작을 했잖아. 그게
장국혁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아, 너무 느닷없이 시작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세 명이 불공한 여행을 가고 싶어도 장국혁한테 이런 춤을 추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너희들한테 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. 이것도 장면만 봐. 사실은 영화 전후 맥락하고 별 관계 없었거든요. 그동안 봐도 이때 왕가의 감독이 그냥 장국혁한테 완전히 마음을 뺏겼구나. 예전에는 사오리를 중으로 해서 긴 시간 동안 특히 이쪽 공연장에서 지금 인기가 많았던 사진, 편지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인데요. 이게 무한정 기한이 길게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미질서해지는 측면도 있어가지고 바로 전날 몇 시부터인가 한 오후 5시인가 7시부터 이렇게 설치를 하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벽면 끝까지 오늘은 없네. 네, 아무래도 오늘은 전날이어가지고 오늘은 뭐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좋아하세요. 그래서 홍콩 영화까지도 저한테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러다가 제가 홍콩 영화가 취향이 맞았던 거죠. 그래가지고 같이 오게 됐어요. 아, 글쎄 추억 속의 홍콩 영화. 내 젊은 날. 한번 더.